척추를 펴십시오. 내가 당신의 척추입니다. 척추 한번 피고 수술비 아끼고. 가슴키. 갓격파? 이중타격? 아니 이 새끼. 상점주이랑 싸우는 모드 말고 상점주인 죽이는 모드가 필요하지 않을까. 죽어버리렴. 다운폴도 죽이진 못하지 않나? 당연히 서델리트 보속이지. 얘 버그인가? 버그인 것 같아? 아니 아님 말고. 아니 맨날 보속이만 나와서 겁나 힘들게 함. 하지만 불풍기를 들고 온다면 내가 이기지. 전등 흘려보내기. 파괴했을까? 크게 불뿜기. 엄청 세게 불뿜기. 아, 골칫거리 안 잡혀서 다행이다. 잠만보처럼 길을 막고 있는 게 아닐까? 왜 자고 있는을 굳이 깨워서 좁히는 걸까? 갓방 화형 유물 털려고. 가방 화형 전등 전전까지 태우는 일격. 최근에 불격으로 재미 좀 봤지. 절단 반갈죽. 뭐야 이거. 불뿜기도 써야되고 충격파도 써야되고 화형도 써야되는데 코스트가 없네. 재물 어렵다. 스네코 진짜 나네. 근데 재물 넣었는데 스네코 넣어야 될까?
근데 이 세계 중에는 스네코가 제일 좋을 것 같은데. 표식 뿜기? 난 표식이 너무 싫어. 서네코. 서네코는 중독될 만하지. 갓격파, 무감각, 완타 꺼져. 진화, 진화, 무감, 충격. 뭐가 제일 나을까? 화형 맛좀 볼래? 스릉. 불끈 가면 참호. 복복성. 복복성. 혈. 33 13333 만겜. 제발. 정말 강정, 대학살. 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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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어. 과연? 몇 코스트? 2 코스트. 나쁘지 않아. 불타는 뚱땡이. 버닝 뚱땡이. 튀어. 불조야. 타격용 인형. 구상, 구상 무감? 기레오.
오케이. 땡큐. 개도산. 아 이거지. 너무 시원하고. 바리케이드. 마찬. 힘포션 기사회생. 기사회생 잘 모르겠네. 그래도 뭐 수비 지울 때 필요하겠지. 투사야 뭐 원래 허접이니까. 이번에 보스 잡고 나서 코스튬을 꼭 좀 나와줘야겠죠. 지금까지는 펜꽃으로 버텼지만 투사색 딜 카드 안 집었네. 수비 카드만 집었네. 내 분노를 받아라. 내 차가운 분노다. 승리는 나의 것. 정신 나간 투사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무적. 다무참. 세 개 다 넣을 가치가 있네. 그래도 바무참 하려면은, 와, 코스튬을 먹으려고 그랬는데, 이거, 세 장이 나와버리네. 그래도, 소주가 맞겠지. 세 장 아깝다. 아직, 진화도 없고, 말릴 가능성은 있긴 한데, 잠재적인 덱 파워는 이미, 다 나왔죠. 무적의 다리 잡으면 덱만 좀 다듬어지면 될 것 같은데.
아직은 되기 모자란 건 맞는데. 되게 필요한 카드 없을 때 그 불안함은 좀 덜하지. 주판. 네, 몸박 없어도 되겠지. 불뿜기만 해도 뭐 보스 잡을 만큼 딜 나올 건데. 갓뿜기 없었으면 넣지 않았을까? 레디만 누르면 연골 보고도 가능. 소주 먹자마자 포션이 쏟아진다 아주 그냥. 포션이 내린다. 샤라랄라랄라. 이렇게 보면 스네코가 너무 싸기 유물 같다. 그래도 쓰겠지만 3코 이하만 적용되도록 해줘요. 감사합니다. 땡큐. 아, 싱글 게임인데 좀 사기여도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땡큐. 디펙트나 버프고. 그 결함 연패. 화형? 몸박을 안 집었는데 화형은 집는다? 무적은 강화해놔야 돼. 방어도 안 쌓인다 이거. 스 재설치하고 디펙트 했더니 이틀만에 4334점 나왔어요. 디펙트 4천? 사기다. 버그 쓴 거 아님? 4천디. 포맷을 잘못 한 거 아니야? 해킹 당했네. 헐 알. 이 뿜기. 내 컴퓨터 누가 해킹했어. 숫돌 222골드. 기사 강화해야겠지. 얼 뿜기. 불을 내뿜게. 내 참호. 그냥 네가 참호.
앗. 몸박이 있었으면 벌써 잡았는데. 그래도 카드 한 장이 아쉬운데 몸박 들어갈 자리가 없다. 0 코스트 999 딜 카드가 있다. 화상 잘 쓸게. 아씨. 절대적인 힘 있으면 넣을란가? 잘 모르겠네. 안 넣는 게 나은가? 몸박이 나은데 저림이 나은데 저림이 나지 않을까? 한번 쓰면 없어지니까. 아니면 둘 다 필요 없나? 이도류 탈핑 헤브 자신 다 손님이로군. 손님 받아라 어리석은 달팽이. 상방 심장은 잘 모르겠네. 일단 산막은 깬 것 같은데. 상방 심장에서 포인트가 이제 차보가 중간에 안 끊긴 게 중요한데. 지금 방어도 이렇게 무적, 그러니까 발이랑 무적이 순서대로 나와줘야 방어도가 되는데. 기사 회생까지 있긴 하다. 기사회생 있으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갓뿜기 불조약 날린 거 아깝다. 도우너 지금 대기면 어둠의 보험이 1등상이긴 하겠죠. 어둠의 보험이 여기 있네 생각해보니까. 아 다 있네.
네가 원하는 파워 카드는 포션 안에 있어. 2579점. 점수 꽤 높네. 닷. 병법 써. 타협. 아. 마참 다 빠졌네. 이런 게 문제지. 그래도 뭐 무감각 있으면 큰 문제는 아니잖아. 4세트 큰일이었다. 일 못하는 병법서. 창방에서 맞았는데 심장은 창방보다 쉽겠지. 상태 이상을 다섯 장 주니까. 아 근데 모르겠다. 이길 확률이 훨씬 높은 건 맞는데 잘 모르겠다. 슬덧은 어디나 상상을 뛰어넘더라고. 진파 오포는 아니지만 뭐 나름. 이거 발이 불풍기를 써야 되나? 발이 무감각을 써야 되나? 발이 불풍기 기사를 해야 되는 건가? 어차피 참호랑 발이 무감을 써야 되나? 아니면 발이 불풍기 기사를 써야 되나? 어차피 주판 무적차 뭐 이렇게 방으로 올릴 건데. 발이 불끈기 기사가 맞겠지. 이번 턴에 발이 무감 쓰느라 불끈기 못 쓰면 또 딜 떨어질 것 같은데. 무감각이 맞나? 상태 이상 생각하면? 무감감 너무 아쉽고. 자. 참호 코스트 진짜 착하게 나오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코스트가 이쁘게 나오지? 뭐 이렇게 잘 나오면은 고민할 게 없다. 아 뭐 어차피 이제는 구리게 나도 되고. 아까 초반에 한번 말렸으면은 힘들었는데 처음에 너무 잘 났어.
아게임 수준. 아게임 수준. 보스가 매턴마다 999방어로 리셋되네요. 어떻게 이겨야 되죠? 승리. 돈돈. 3379. 용해 장치가 있어요. 역시 디펙트. 모든 걸 가진 로봇.